시장 선거 시작할 때는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 당시보다는 조금 더 포불해서 높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른바 LH 땅 투기 사건이 폭로되면서부터 역전이 됐고요. 그 이후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수석 그리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 월세에 관련된 스캔들이 터지면서 돌이키기 사실 어려운 그런 형세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매우 아쉽고요. 또그 도중에 기존의 정책들에 대해서 뒤집는 좀 일관성 없는 행보들, 갈짓자 행보들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보여줬다는 것도 매우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이 좋아서 오세훈 시장이 좋아서 많은 유권자들이 선택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사실 큰 오산일 것이다. 그래서 20대, 30대가 무조건 진보적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그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부터 불공정 이슈,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불공정 이슈들이 누적이 됐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집값 문제, 부동산, 결혼하고 또는 취업하고 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들, 그런 어려움들, 개선이 되지 않고 정부는 계속해서 잘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더 나빠져만 가는 데 대해서 오는 좌절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젊은 분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투표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성이 없죠. 많은 부동산 관련돼서 스피드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들이 서울시장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서울시의회 109명의 의원 중에서 10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구청장과 의회가 반대하는 것들, 중앙정부와 대립된 것들을 공략하고 스피드하게 실천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 자체가 사실 비공짜 공약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대화와 합리적인 타협을 할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오세훈 시장 개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서울 시민의 편익 또는 공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민주당 시의회가 무조건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한다면 오히려 본인들이 사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좀 합리적인 논의와 또 해결점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규제를 대폭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사실 집값이 더 오르죠. 네,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를도록 자극하는 악영향이 훨씬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들 먼저 실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들을 했어요. 굉장히 좀 잘못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그런 식으로 특정 지역 집값 잡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전환이 필요한데 보유세는 기본적인 지금 소득에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너무 심각해서 실제로 보유세 올리는 거는 제한적이다. 양도소득세로 거둬들여야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으면 거래가 안 일어나겠죠. 최종적으로 집을 죽을 때 처분을 한다라든지 그 최종 처분 순간에 방식으로 하자는 거죠. 잘 사는 분들 집값은 시장에서 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대는 사회가 환수하고 그 환수한 지대로 중산층 모기지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투자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익에 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취약계층에서 주거 문제에 도움을 받고 돈을 모아서 모기지를 통해서 자기 집을 살수 있고 이런 식으로
경제 사다리들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이번 선거는 저 같은 경우에 불편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더 굿이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거가 또될수 있다. 다음 대선이 지금 서울시장과 같은 그런 불편한 선택의 대선이 된다면은 한국은 중남미형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같은 개혁은 못하고 피상적으로 파퓰리스트적인 우파 파퓰리스트와 좌파 파퓰리스트가 대국민 사기를 통해서 집권을 번갈아 하면서 사회와 경제가 피폐화되는 다음 대통령 선거가 한국이 대한민국이 들어서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굉장한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 문제가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조를 바꾸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고 이런 과감한 개혁을 내가 하겠다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국민들이 이게 피상적인 이야기로 해결이 되지 않고 근본적인 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또 있어야지 정치인들이 움직이겠죠. 그런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언론이나 지식인 다 노력이 필요한데 60년대 이후에 경제 발전 박정희 체제가 잘 됐다는 거에 도취가 돼서 근본적인 변화를 못하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일본은 침체로 끝나지만 우리는 위기가 올 거예요.